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. 돈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이사 특별수당 등총 8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지원금까지 더하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셈입니다.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인력 신규채용과 의료진의 야간 당직 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